오늘은 노스리지 지진이 발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진 대비 상태가 훨씬 진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한인 상권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비즈니스가 밀집해 있는 스프링 마운틴 길 상권 지역을 한인 업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이 오늘 갤럭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13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해 북한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오늘은 노스리지 지진이 발생한 지 꼭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지진으로 60여 명이 숨지고 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진 탐지 기술과 사전 알림 시스템 발달로 지진 대비 상태가 훨씬 진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오늘 남가주 주민들을 새벽부터 공포로 몰아넣었던 노스리지 지진. LA 북쪽 노스리지에서 발생한 6.7도 대형 지진은 샌프란시스코부터 샌디에고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건물 붕괴 등으로 60여 명이 숨지고 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재산 피해만 무려 200억 달러에 4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추가 경제 손실을 남겼습니다. 노스리지 지진 발생 30주년을 맞은 현재 지진 대비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 지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이 개발한 쉐이크맵 등 지진 탐지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진보한 사전 알림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There will be much fewer collapsed apartment buildings. We lost 50,000 housing units in Los Angeles in Northridge.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The thing is, it won't be that location. It's going to be somewhere else. 당장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문자 경보와 마이쉐이크 스마트폰 앱 등으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 짓는 건물들은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지진 보강 공사는 의무화됐습니다.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but there's a tremendous amount of those buildings that have been retrofitted. There were approximately 12,000 in the city. So that's significant progress. 노스리지 지진의 뼈아픈 경험은 경각심과 함께 지진 대비 장치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한인 상권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비즈니스가 밀집해 있는 스프링 마운틴 길 상권 지역을 한인 업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요식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스프링 마운틴 길 선상입니다. 한인업소 간판이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3년 동안 한인 인구가 30% 넘게 증가하면서 한인 상권도 크게 확장됐습니다. 스프링 마운틴 길 지역은 차이나타운으로 불렸으나 한인업소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지금은 한인타운 1번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요식업소가 잇따라 오픈하면서 라스베이거스에는 80여 곳에 달하는 한인 식당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인 식당이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식당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 뭐 한 10년 사이에 보면은 한 3배, 4배 그렇게 해서 한국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7, 80배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또 그 일본 식당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거의 뭐 한 100개 정도
그래서 하여튼 그 식당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더구나 일본 식당은 100개 정도가 있는데 일식당 70%가 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법인과 개인 소득세가 없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제 법인 소득세가 없고 개인 소득세가 없고 이제 이 행정 그 예를 들어서 카운티라든가 그 시티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게 아직도 간소화됐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11달러 25센트로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사하라 파빌리언 사우스 쇼핑센터에도 오는 5월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주변에는 한인 식당들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가스도 이제 300만이 되는 도시고 그리고 자영업이나 세금 쪽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주에 비해 경쟁했을 때 굉장히 뭐 좋은 포지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좀 더 많은 발전과 좀 뭐라고 할까요? 기회가 아직까지도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인들의 이주가 잇따르고 있는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라스베이거스 상권을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SBS 이상현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사고 파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한 유명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한인이 운영하는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액세서리와 의류를 구매한 A씨. 구매 대금을 보내면 당장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후 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고 연락해온 전화번호는 정지된 번호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페이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페이팔을 거래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 젤로 해가지고 보냈고 뭐 지금 은행도 따로 새로 열어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뭐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소액으로 조금 조금씩 보내봐라 이러던가. 거래 당시 신분 확인을 위해 전달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은 또 다른 피해자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가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올리자 사기범은 오히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물건을 보내기 전에 뭐 그 아이디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한 두 명이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자기 아이디 대신에 그거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문자 내용을 이제 올렸는데 제 정보 다 남기셨던데 저도 글 안 지우면 님 아이디랑 이 정보 다 공유하겠습니다. 지우는 거 확인 안 되면 저도 제 마음대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A씨가 알아보니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수법에 당한 사기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기범에게 금전 피해와 신분 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사기범은 새 아이디와 전화번호로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우선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렌트비가 가장 싼 지역에 사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전국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최소 15% 비싼 렌트비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2023년 임대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렌트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가 가장 낮은 10개 도시 평균 렌트비보다 15% 더 낮았습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는 지난해 전국 518개 도시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평균 렌트비를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렌트비가 낮은 10개 지역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54.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을 제외한 440여 개 도시 주택시장의 평균 렌트비는 $1,566였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렌트비가 낮은 상위 10개 도시 중 1위는 프레즈노로 월 렌트비가 $1,304였습니다. 이어 시트러스 하이츠와 세크라멘토, 롱비치와 리버사이드, 포모나 등이 가장 렌트비가 낮은 10개 도시 안에 들었습니다.
삼성이 오늘 갤럭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등 13개 언어를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삼성이 새 전화기 S24 시리즈에서 앞세운 기능은 인공지능 통역입니다. AI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를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Table for two, please. Mesa para dos, por favor. A nombre de quién? Under whose name?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해외 여행에서 들른 시장 같은 곳에서도 통역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사진이나 글 중간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부분 이름이 뭔지, 상품이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바로 검색을 해줍니다. One of my YouTube shorts. We're gonna circle Feastables. And it pulls it up on Google without you having to leave the app. Yeah, is that crazy? 또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면 10명까지 말하는 사람 목소리를 구별해서 글로 풀어서 남겨주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기본형인 S24와 S24 플러스는 가격이 작년 제품과 비슷하게 나왔고 가장 큰 S24 울트라는 1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은 작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의 800만 대 정도 뒤져서 2위로 밀려난 걸로 분석됩니다. 뒤로는 중국 회사들이 거세게 쫓아오는 중이어서 이번 제품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갤럭시 S24는 이번 달 31일부터 실제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대상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자녀 한 명당 최대 $1,800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최대 금액인 $1,600를 $1,800로 올려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 적용하고 2024년 소득 세금 보고 시 $1,900, 2025년 소득 세금 보고 시 $2,000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금 보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리펀드를 받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최대 $1,800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세금 보고 시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는 17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싱글은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는 40만 달러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해 북한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 존 플럼 우주정책 차관보는 우주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나라들이 우주로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성 자체가 위협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성이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지 그 여부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만리경 1호로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물론 하와이 미군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ensure that we can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선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이 회동합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또 북러 군사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러시아가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러시아는 밝혔는데 특히 민감한 분야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재 시간 16일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 시급한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무기 거래 논의가 있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재래식 포탄 생산 책임자인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도 포함됐습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하며 북러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와 여러 국제 문제들에서 공동행동을 적극화하는 데도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북러가 밀착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또 한 번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UC 얼바인 온라인 포럼이 해커들의 공격을 당해 학생과 교수 3천여 명이 끔찍한 살인 비디오에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UC 얼바인 측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들이 사용하는 디스코드 그룹 온라인 포럼에 잔인한 살인 장면 영상이 게시됐으며 이 영상은 UC 얼바인 학생과 교수 3천여 명에게 노출됐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은 구토를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해커들이 올린 영상에는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커들의 정체를 밝혀냈으나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해커 그룹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홍해상의 선박을 계속 공격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기 공급을 차단하고 미사일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이런 공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에서 예멘 후티 반군으로 가던 선박에서 압수한 물품입니다. 추진체와 유도장치, 탄두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함 순항미사일 부품입니다. 후티가 민간 상선 공격대 사용한 것과 같은 무기로 파악됐습니다. 미군은 작전 과정에서 대원 2명이 실종됐으며 해당 선박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이전은 유엔 결의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또 상선 공격을 위해 배치된 후티의 미사일 4기를 추가 공습했습니다. We believe that we did have a good effect. Those strikes in terms of disrupting and degrading their capability to conduct military offensive operations. 하지만 공습 효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습과 후티의 보복, 또 공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군함을 향해 순항 미사일이 날아든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민간 선박이 미사일에 맞는가 하면 그리스 화물선이 미사일에 피격당했습니다. بعد رفض طاقم السفينة النداءات التحذيرية منها الرسائل التحذيرية النارية. 이딴 위협에 미국은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로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유럽 연합은 항선 보호를 위한 새 군사 작전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해를 둘러싼 미국 주도 다국적 군과 후티 반군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홍해 항로 물류 차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팜데일의 한 주택에서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17가의 한 주택에서 4명의 남성이 집안과 뒷마당에서 이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숨진 이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의학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소방국은 사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숨진 4명이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4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 중인데 NBC 뉴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빌려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이 친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신원 확인과 사인 등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국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워서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찾는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이 불어닥쳤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4명이 숨지고 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도로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흙탕물 속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합니다. 불어난 물에 당황한 운전자들은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간 15일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를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 벨라리 강타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고 4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의료와 경찰, 소방 인력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실내에 머물라는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국제공항은 폐쇄됐습니다. 모리셔스 기상청은 최고 등급인 폭풍경보 4급을 발령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서쪽으로 220km 떨어진 섬 프랑스령 레위니옹도 사이클론 벨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모리셔스와 레위니옹 두 섬에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엄청난 폭풍우와 피해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모리셔스 기상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은 바다 온도가 따뜻해지는 1월과 3월 사이 남부 아프리카 근처 인도양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사이클론 이다이가 모잠비크와 짐바브웨 등을 덮쳐 1,000명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중국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을 강조한 건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 민진당의 대선 승리 후 중국 내에선 이젠 무력 통일뿐이란 주장을 담은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一个星期甚至半个月，一个月之内把它打下来。 반중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12년 연속 집권에 젊은 층일수록 중국 본토와의 민족적 일체감도 줄면서 평화 통일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브리핑에 관련 질문이 잇따랐는데 답변의 무게는 의외로 평화 통일에 실렸습니다. 독립은 곧 전쟁이고 죽음의 길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낼 때와는 사뭇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타이완 인민의 마음을 얻고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시키라며 친중 여론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군사훈련과 무력시위 같은 강경책이 역풍을 불러 오히려 민진당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 총통은 내줬지만 국회는 친중 성향 야당인 국민당이 일당이 된 만큼 이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민진당 정부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양황 관계 발언 등을 지켜보며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오는 4월에 시행되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오는 4월 시행되는 제93회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2월 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올해부터 시험을 연 3회로 확대해 4월과 7월 그리고 11월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한노인의 미주총연합회가 새해 시무식을 개최하고 북부와 남부 지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신임 이사회는 이정희 씨와 박용훈 씨 그리고 서영민 씨를 임명했습니다. 남부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콜로라도주 오로라시를 방문해 양도시 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 시장은 또 오로라 한인사회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미민주당 대학생연합과 뉴저지 민주당 대학생연합회가 뉴저지 연방상원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미민주당 대학생연합은 뉴저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운동도 함께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사나 한인독거노인 돌봄위원회가 공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발대식엔 류근진 회장을 포함해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 관계자와 귀네카운티 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류재원 초대회장은 한인노인들과 적극 소통하고 또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이번 주 남가주가 폭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해가 없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로 갈수록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따뜻한 옷 챙기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